캐스터네츠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타누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인데 블라우풍트의 오픈형 이어폰 OE383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제품을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 블라우풍트라는 브랜드가 독일 글로벌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 100주년 기념 에디션입니다. 뜻깊은 제품이죠. 독일과 함께 이렇게 타누키가 만나다니. 이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제품 본체가 들어가 있고, 충전할 때 사용하라고 넣어주신 C타입 케이블과 사용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패키지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이 잠깐 잡았는데 소재가 상당히 좋네요. 아무튼 제품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렇게 귀에 걸쳐서 사용한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귀를 막지 않는 귀걸이형 디자인이고, 귀 형태에 상관없이 부드럽게 밀착되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ENC 환경소음 제거, 풍부한 음질 제공, 11g의 가벼운 무게지만 고용량 배터리로 최대 37시간 사용 가능, 자동 페어링 기능과 이어버드 터치 버튼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어떤 착용감이 드는지, 사운드는 어떻게 또 들리는지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제품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에 가볍게 걸쳐 주시면은 뭔가 이렇게 귀에 착하고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양쪽 다 착용을 한 상태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야겠죠. 누르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네요.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음악도 한번 들어보면은, 무슨 음악을 들어볼까요? 카모 신곡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모 신곡을 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게 귀에 걸쳐지는 형태로 사용을 하다 보니 뭔가 이어폰을 낀게 아니라 그냥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운드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어폰 특유의 먹먹하고 귀가 아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무게가 11g이라고 했는데 진짜 가벼워요. 이 귀에 그냥 툭 걸쳐주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노래를 껐을 때는 그냥 귀에 뭐 이어폰을 안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제가 원래 안경을 끼니까 귀에 원래 걸쳐지는 게좀 익숙한데, 그래서 그런가? 그냥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착용감이 상당히 가볍고 좋습니다. 방금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질 면에서는 조금 저가 이어폰을 사용하면 저음과 고음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 풍부한 사운드를 표현을 못하는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블라우풍트의 제품은 오픈형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풍부했고요. 제가 고가 이어폰들도 몇개 사용을 해보고 지금도 사용 중인데, 그 이어폰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음질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오픈형이니까 조금 다른 맛이 있네요. 좋아요, 가볍고. 아까 전에 블루투스 연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투스 연결이 정말 빨라요. 조금 딜레이 걸리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블루투스 켜서 누르니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사용할 예정인데, 착용감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조깅이나 운동과 같은 활동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퍼플 세 가지가 있고,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블랙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블루투스 이어폰 또한 역시 이렇게 이제 하단에 LED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덮개랑 이 블루투스 이어폰 본체가 전부 다 자석 부착식이거든요. 그래서 손맛이 상당히 좋네요. 캐스터네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면부에 각인된 블라우풍트의 로고도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프린팅을 입힌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출되게 엠보싱을 넣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효과를 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걸어둔 링크에 들어가게 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